아이들이 영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뮤지컬 공연이 도내 초등학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공부와 놀이의 경계를 허문 이색 프로그램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현장의 몫을 들어봤습니다. 초등학교 대강당에서 뮤지컬 공연이 한창입니다. 릴리와 레오, 포피, 토니 등 4명의 주인공이 보물을 찾으러 떠나는 여행 이야기. 영미권 출신 원어민 배우들이 전부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 뮤지컬입니다. We need your help. We need to choose a quest. Will you help us? 조용히 보기만 해야 하는 엄숙한 공연 분위기를 탈피. 배우들이 객석으로 내려와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공연에도 직접 참여시키는 소통형 공연입니다. 학생들이 나와서 직접 체험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영어는 말하기, 이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영어를 배우는 것도 좋은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공연 시간 내내 집중했고, 원어민 영어 교사가 없는 학교 측의 반응도 좋습니다. 아무래도 학교에서 다인원이 이동해서 관람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직접 와주셔서 좋은 경험하게 된것 같습니다.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 파주 캠퍼스에서 마련한 찾아가는 영어 뮤지컬. 대강당이나 체육관 등 무대를 설치할 수 있는 도내 초등학교와 중학교라면 어디든 가능한 무료 공연입니다. 올 상반기에는 시흥 은빛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오산과 화성, 부천, 한남 등 도내 5곳의 학교를 찾아갑니다. 간단한 그 영어 교육을 떠나서 문화라든지 예술 그리고 감수성이 포함된 그런 영어들을 해야만 어린애들이 흥미를 갖고 또 접근성이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의회에서도 좀더 관심을 갖고 예산을 좀 전폭적으로 지원을 했어서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현장에서 생동감 있는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2학기 개학 일정에 맞춰 선착순으로 학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GTV 뉴스 최창수입니다.